되는데요. 이곳에 지명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여기 이용길 대표님 바로. 네, 이곳이 지번상으로는 서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서림방 전옥서가 있던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교도소가 있는 곳이죠. 네. 광복경쟁 이후에 정벌제도를 좀 선진화 한다고 해서 우리 전봉준, 녹지장군 전봉준 양군을 서울까지 모셔왔다. 그들은 모셔 끌고 왔다 그러겠죠. 이 감옥에서 교수형을 행한 곳입니다. 서림방 전옥서 자리입니다. 이곳에 전봉중 장군이 있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곳에 관해서는 저는 역사문제연구소 회장 이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봉준 장군 앞에 서 있습니다. 1895년도 3월 20날 오밤중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장군께서 소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127년 전 바로 이 자리에 다시 우리가 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이시고 농민군 총사령관이셨던 전봉준 장군께서 평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장군의 명예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서운도 하지 못한 채 여기에 부끄럽게 와 있는 것입니다.